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인 오차가 이제 회귀 모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것을 스튜던트 레지듀얼이랑 그리고 쿡스디 통계량을 통해서 알아보는 이제 방법을 이제 거쳤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치가 모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상치라 함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 뭐 관측값들이 다 뭐 10 미만으로 다 있는데 한 자릿수로 있는데 갑자기 뭐 100이 있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뭔가 모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이상치가 과연 있는지 판별하고자 오늘 한번 분석 결과 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회귀 분석 이제 표 쭉 내려가시면은 종속 변수 표가 있죠. 종속 변수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먼저 head diag h라는 게 보이죠. head diag h는 이제 모자 대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값이 먼저 1 이하인지를 먼저 좀 봐주세요. 모두 다 다 이제 1을 넘는 거는 없네요. 이런 경우는 뭐 특별히 있다는 문제가 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기 df 피치랑 이제 df 베타스 여기 부분도 1이 넘는지 그것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1이 넘는 값은 없네요. 뭐 이제 첫 번째 값이 그나마 좀 1에 가깝기는 한데 어찌됐든 뭐 모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뭐 엄청난 그런 이상치가 존재하지는 뭐 않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치 값이 과연 이제 모형 내에 어떤 관측 값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세스 신텍스를 통해서 검정하면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